이야! 여러분, 마침내 올게 왔습니다. 쪄도 맛있고, 튀겨도, 무쳐도, 끓여도 맛있는 꽃게. 거기다가 꽃게에는 이 겨울 면역력을 올려주는 키토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3대 도둑 중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연정훈 B 그리고 마지막 요 밥도둑 게장.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매콤달콤한 양념게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밥도둑 계속 거라. 양념게장을 위해 필요한 재료 꽃게, 풋고추, 홍고추, 양파, 마늘 등등등. 소주, 각종 야채는 보기 좋게 썰어두세요. 이제 핵심 포인트인 만능 양념장을 만들 차례. 이 양념 하나면 오징어 볶음이든 제육 볶음이든 다양한 볶음 요리를 단번에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양념장이라는 말씀.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인 정식이의 한수. 바로 이 고추기름을 마무리로 둘러 잘 섞어주면 게장이 코팅되면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걸 막아 양념이 흐려지지 않고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양념게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고추기름의 개운한 맛은 보너스. 여러분, 침 고이는 거 보이시죠? 취향에 따라 좀 더 익혔다 드셔도 되고, 살만 쭉 짜놓은 걸 밥에다가 파송송 썰어놓고 참기름 살짝 둘러 비벼 먹어도 꿀맛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우리 승아 씨도 요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일 텐데 좀 싸다 줄까? 그나저나 한정식표 사랑의 도시락은 잘 먹었나? 연락이 없네.